안녕하십니까, 이제 님이자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 오늘 이제 제가 영상을 뜬 이유는 그러기 전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장한 지가 창밖에 비를 바라보는 걸 여섯 글자로 줄이면? 화장지는 비바. 전 재밌어서 올렸는데 또 이게 의견이 항상 부분해. 하지만 저는 제 노선을 확실히 가는 걸로 예, 끝까지 밀어붙이겠습니다. 예. 개그가 떨어지는 그날까지. 예, 예. 뭔 짓을 하는 거지, 야 내가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 하여튼. 제가 이제 내일부터, 어, 일요일, 일부터 오는 금요일까지 오클랜드에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여행은 아니고요. 제 아는 동생이 이제 이사를 가는데, 여기서 오클랜드와 크라치티 이사를 내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옵니다. 한 적게는 6천불 많게는 뭐 만불, 뭐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왜냐면 이제 트럭이 왔다 갔다 하고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많은 돈이 나오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2 이제 대형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다 보니까, 동생이 부탁을 해서 제가 이제 트럭을 몰고 올라가서, 뭐, 제가 이밤 백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동생들 이제 할때좀 도와주면은, 또 저도 좋고, 겸사겸사 저도 또 오클랜드 갈 일이 있었는데, 항상 오클랜드는 가긴 가야 되는데, 시간을 내서 가긴 그렇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이 그렇게 막 얼전탄 일도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가 막, 가야되는데,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하면 한 100불이면 왔다갔다 하거든요, 요즘. 근데, 이게 막, 가기가 좀 애매한 그런, 거? 예, 그래서, 겸사겸사 동생이 한다길래, 아, 그럼 내가 가야지, 당연히. 가줘야지 해서, 같이 올라갔다가, 뭐, 이참에 또, 또, 이사하시는 분들 있으면 진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정말 운전해드릴 수 있으니까, 예. 뭐, 비용 뭐, 한, 이렇게 많이 세이브됩니다. 예, 이건 뭐, 제가 나중에, 알, 뭐, 연락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 어떻게 싸게 하는지 알려드릴 수 있을까. 뭐, 저 같은 경우 언제든지 반백수다 보니까 여기 뉴질랜드에 있는 제가 항상 도와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예. <laughs> 자, 그래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이제 일요일 날 올라가서 이제 제가 이제 사진 붙이겠지만, 일요일 날 이제 카이코라, 블레네임, 픽톤 가서 배 타고 웰링턴 가서 거기서 하루 자고 거기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뭐타우포 들려가지고 해밀턴에서 이제 월요일 도착하는 일정으로 그러면서 이제 화요일은 제가 타우랑 가자, 가, 갔다고요 금요일까지 제가 오클랜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단체 미팅, 이런 거 뭐, 제가 무슨 뭐 단체 미팅 할 만한 그런 큰뭐 인물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오클랜드에서 이제 보통 점심 저녁으로 미팅이 있으니까 그 사이 시간은 아침이나 저녁은 시간이 비어요.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그냥 만나서 뭐, 한번 떠드는 시간도 가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한번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뭐, 또 제가 앞으로 또갈 일이 있으니까, 그거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같이 상담, 상담이, 대화하는 유튜버, 예. 구독자들 간에 직접 대화하는 유튜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 제가 일단, 일단은 간략하게, 간략하게 뭐 담았으면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나? 예. 2월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오크랜드에 있는다는 거, 북섬에 있는다는 거,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 만들어서 볼수 있다는 거, 예, 연락 주시고요. 또 제가 이제 올라가는 일정 다 찍을 거예요. 이제 카이코라부터 이제 찍어가지고, 이제 자막 올리는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막 없이 그날 저녁에 편집 막 업로드 하는 걸로 제가 한번 이사를 어떻게 하는지. 어, 남섬에서 북섬까지 이사는 어떻게 하는지, 배는 어떻게 타는지, 궁금하신 분들, 것들, 궁금해하신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영상 올려서 한번 제 블로그로, 개인 블로그로, 크라이처치 2오클랜드까지 이사하는 현장 실황을 제가 유튜브로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항상 열심히 달리는 모습 보여드리고, 언제든지 필요하시면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